옷잘 도움 깡총. 애들 데리고 눈썰매 몇 번 끌어주고 나니깐 파트라슈가 왜 죽었는지 알 것 같다. 박재범 공부법으로 간다. 제이팝.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대령이오. 이거 허위 과대 광고임.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데 용서보다 환불이 더 쉬움. 지금 이걸 나라고 만든 거냐? 올 예쁜행. 너도 보내줘. 루노. 나 생얼이야 지금. 헐, 보내면 죽는다. 안 보내긴 할 건데 뭔가 개같네. 겨울왕국에서 엘사의 장갑이 얼지 않는 이유가 버스에서 연인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오빠, 왜 엘사의 장갑은 안 온 거지? 그거 토카막의 원리로 안 오는 거야. 보호막도 아니고 토카막? 그러니깐 엘사의 손에서 극저 오는 엔기가 뿜어져 나올 때. 아마 곧 둘이 헤어질 듯 하네요. 그런데 엘사는 연력학체의 법칙에 위배되어서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맞아. 마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나처럼. 그 말을 마치고 여친은 스르륵 하고 사라졌다. 공대생은 고개를 푹 떨구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눈엔 계속 혼잣말을 하다가 고개를 떨구고 우는 공대생만이 보일 뿐이었다. 파스타 처음 만들어 봄. 오심볶아. 그게 뭐야 자기야? 맞춰봐. 우리 심심한데 뽁바이 다 까먹을래? 요새도 뽁바이 팔아. 추억이네. 어디서 팔려나. 우측 심장 뽀개버릴까 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맞다. 네바다주는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는커녕 육지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미국에서 가장 밑값을 못하는 주입니다. 공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앞구르기를 계속하는 거야. 산책로 딱딱한 바닥에서 슬쩍 피했는데 근처에서 삑삑 신발 신은 애기가 박수치면서 또 이러고 있더라. 애기 아빠였나봐. 육아 수고하십시오. 얼탱이 없는 거 하나 제보해요. 자나. 이응이응. 오케이. 왜? 자면 깨우고 잘라 했지. 진짜 미친가? 수족 냉증 개선을 위해서 말린 생강을 만든 결과. 응, 무슨 부탁이니? 나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 신청해야 되는데 내 명의로 안 돼. 엄마 명의로 신청하면 안 될까? 해. 일단 엄마 신분증이랑 카드 앞뒤면 사진 찍어 보내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잠시만. 엄마 아직이야. 사진 찍고 있어. 그래, 내면 잘 보이게 사진 찍어서 여기로 보내줘. 아들, 뒷면도 보낼까? 눈오리 볼 사람, 귀여운 건 크게 봐야지. 옆모습, 앞모습. 눈오리 빌려드려요. 팔려고 당근 들어와 봤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오리 보고 얼탱이 없어서 빌려드립니다. 전 오늘 다 놀았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거울 아래서 자는 바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와이프 껴안고 선잠 자다가 꿈 때문에 전 여친 이름 부른 적 있음. 복희야 하고 부르면서 깼는데 와이프가 듣자마자 내 품에서 움찔하더라. 기질을 발휘해서 여전히 잠꼬대인 척하면서 바로 이 X나 꺼져 음냐 이렇게 넘어간 적 있음. 개웃기네. 임기응변 대단하다. 잘했네. 절벽 끝에서 유턴. 말리야, 혹시 거기 내 에어팟 있니? 핑크 케이스에 파란색 동그란. 아니 동그란 키링 달린 자리에 있으면 챙겨줄 수 있을까? 카운터에 있는 거면 내가 좀 이따 챙기면 되고. 여기 자리에는 없는 듯. 귤 얼려 먹음 맛있다며. 얼려서 어케 먹어. 아빠 진짜 우해. 나한테 자기 첫사랑 얘기함. 나 보면 본인 첫사랑 생각난다고. 아무리 봐도 똑 닮아서 신기하대. 혼자 아련해져서 내 첫사랑 땡땡이 이러고 있음. 닮은 게 당연함. 땡땡이가 우리 엄마임. 진짜 느끼해 죽겠음. 누군가 내게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갈 만화를 고르라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단정 밥이라 하겠다.
그딴 걸 누가 물어보냐. 아바타2 스포 없는 후기. 아바타2 새벽 감상평. 이전에도 앞으로도 비교 대상이 없을 것 같은 미친 CG. 스토리는 매우 평범하고 미친 CG. 캐릭터가 많지만 미친 CG. 과하지 않지만 확실한 3D 효과와 미친 CG. 의외로 어색하지 않았던 HFR과 미친 CG. 취향에 맞다면 3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미친 CG. 11시 영화가 2시 반쯤 끝났는데 상영관이 만석이고 미친 CG. 2시 반 다음 타임 상영에도 줄 서서 들어가고 있는 미친 CG. 총평. 영화관에서 안 볼 거면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는 미친 CG. 회사에서 배웠던 작은 센스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월요일 9시에는 거래처에 전화하지 않기. 기다렸다가 정신 좀 차렸을 11시 이후에나 전화하기. 지각 동료, 컴퓨터 미리 켜주기. 스테이플러,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찝어주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찝어주기. 1번 때문인지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화 불락에 옴. 먹고 남은 수박씨를 발화시켜 여기까지 키웠는데 열매가 쪼개져서 수확했다. 직경은 약 5cm. 진짜 달고 맛있었다. 그리고 씨까지 제대로 있다는 것에 감동. 내년에 다시 해봐야지. 사진 찍힐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꿀팁. 사진 찍히기 전에 큰 돈 만지는 상상한다. 그럼 미소가 약간 자연스러워지는. 붕어빵 봉지를 닫으면 붕어빵이 눅눅해지는 이유는 붕어빵들이 어둠이 무서워 울음을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봉투 내의 습기가 높은 온도의 붕어빵에 물방울처럼 맺혀서 붕어빵에 스며들어서 눅눅해지는 겁니다. 지나가던 잇바. 그렇군요. 붕어가 잠시라도 진짜 붕어처럼 물속에 들어간 기분이 되었다면 그거로 행복할까요? 본인 공익훈련소 썰. 훈련소 때 조교가 니들 이따구로 할 거야. 니들 억지로 끌려왔어. 하니까 겁나 당당하게 소대원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조교가 잠깐 어리둥절해 하다가 아니 니들 억지로 끌려왔어. 어 하고 또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조교가 점점 빡친 표정으로 변해가는 거임. 우린 대답 열심히 해서 빨리 쉬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다들 얼굴에 물음표 띄우고 서로 보고만 있었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진짜로 억지로 끌려온 거 맞지 않음 이런 생각하고 있었음. 조교가 다시 한번 하 니들 진짜 억지로 끌려왔냐. 어 하니까 허리 디스크로 공익원 인싸넘이 정신 차리고 아닙니다 하니까 다른 애들도 그제서야 눈치채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그제서야 조교는 그래 이래야지 하는 표정으로 좀 설교하다 쉬게 해줬음. 실화임. 300편? 무려 300편이라니요? 대박. 웃잘동을 재미있게 대박, 봐주시는 대박.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박. 앞으로도 오래도록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킹. 땡킹.